안녕하세요, 리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 직구로 구매한 LG 75인치 TV를 같이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TV를 구매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65인치 OLED TV를 살 거냐, 아니면 75인치 대화면의 LCD를 살 거냐, 되게 고민했었는데 저는 75인치를 선택을 했고요. 지금 너무나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TV는 처음에 봤을 때 엄청 컸어요. 제가 이제 직구로 구매했는데 쌌어요. 가격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직접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가격은 저렴했다는 사실, 결코 비싼 거 아닙니다.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는 75인치 TV가 뭐 1,000만 원씩 가기도 했지만 지금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직구로 사면 정말 저렴하게 살수 있다는 사실 참고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처음엔 되게 컸는데 실제 집에 들여놓고 한 2, 3일 지나니까 이젠 또 작아 보여요. 보면은 되게 여백이 많이 남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꽉차 보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이 빨리 적응하고 그냥 이 화면도 괜찮네 하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네요. 그리고 보시면은 화질의 선명도도 굉장히 뛰어나요. 75인치 TV니까 이게 또 UHD TV잖아요. 하지만 현재 방송하는 거는 UHD 방송이 거의 없죠. 그런데 화질 되게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이제 LG가 이 TV 기술은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업스케일링 기술이 들어가서요. 일반 화질도 더 화질을 좋게 개선하기 때문에 방송을 볼때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제가 넷플릭스를 실행한 화면이고 디자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보면은 75인치 TV이기 때문에 프레임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았지만 굉장히 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보면은 밑에 부분만 살짝 더 두꺼워요. 위에는, 옆은 같은 두께지만 밑부분은 살짝 더 두꺼운 사이즈고요. 그리고 이 프레임, 이 다리 있잖아요. 스탠드 다리가 반달력. 최근에 LG TV의 공통적인 이제 디자인인데요. 75인치, 이게 직구 모델에서인지 모르지만 더 진한 티탄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LG 로고는 TV에는 없고요. 밑에 보면 LG 로고가 이렇게 스탠드에 새겨져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보면은 이 스탠드가 공중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뒤쪽으로 프레임이 붙어있기 때문에 더욱 감각적인 실내 공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께도 한번 볼게요. 두께를 보면은 요즘 나오는 OLED TV에 비해서는 확실히 두꺼워요. 하지만 경쟁사의 그런 모델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슬림하게 잘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보면은 프레임 이 사이드 부분에는 이렇게 그 실버의 크롬 라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무광 크롬이에요. 유광 크롬은 아니고. 해서 더 감각적인 TV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어요. 위에서 봐도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둘러져 있고요. 뒤쪽에 보면은 이 각종 단자들은 이 뒤에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감각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뭐 실제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전혀 직구 TV인지 몰라요. 직구랑 국내 제품의 이제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색상에서. 직구라서 약간 어두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국내 모델에서는 이런 색상을 못본것 같거든요. 그리고 TV 리모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리모컨 디자인은 똑같아요.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제 영어로만 되어 있죠. 뭐, 퀵 액세스, 그리고 뭐, 백, 가이드. 컨트롤하는 거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똑같이 되기 때문에 LG TV의 매력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방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화질적으로 전혀 아쉬움은 없어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국내에서 구입한 TV 같은 경우는 이 매직 리모컨으로 이 케이블 방석까지 다 컨트롤이 가능해요. 하지만 직구 TV 같은 경우는 이걸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볼륨은 되지만 이런 채널 같은 변경은 안 돼요. 왜냐면은 국내에 이런 케이블 방송사에 그런 게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 IPTV에 또 리모컨이 TV 컨트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다 지원합니다. 이건 뭐 직구랑 상관없는 거니까요. 보시면 뭐 채널 변경, 그리고 볼륨 조절, 옆에 보면은 TV 볼륨 조절까지 다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TV 끄는 것도
한 방에 이걸로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일반적인 TV 방송을 볼 때는 전혀 불편함 없이 이 리모컨 하나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LG 리모컨을 언제 쓰느냐? 바로 넷플릭스를 쓸 때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리모컨이에요. 밑에 보면 넷플릭스 그 메뉴가 있죠. 선택을 하면은 바로 넷플릭스로 접근이 되고요. 넷플릭스의 다양한 컨텐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국내 서비스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매직 리모컨으로 정말 편하게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참고로 처음에 이 넷플릭스가 앱에 없어요. 지역을 제대로 설정을 해줘야지 나옵니다. 이게 그 TV마다 지역 설정이 있어요. 한국에는 한국에 맞는 앱이 나오는 거고요. 또 미국에는 미국에 맞는 앱이 나와요. 하지만 그 지역 설정을 잘못해주면은 그 지역에 맞는 넷플릭스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잡아줘야 돼요.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이렇게 설정에 들어가잖아요. 일반에 들어가면 이제 언어 설정이 있어요. 언어 설정에서는 한국어를 지원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보세요. 지역 설정. 서비스가 미국으로 잡아놔야지 그게 잡힙니다. 기타로 잡아놓으면은 잡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 국가는 미국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 설정만 미국으로 하면은 넷플릭스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한번 미션 임파서블 한번 재생을 해볼까요? 볼륨은 어떤지 사운드를 한번 감상해 보세요. 지금 소리를 다 키운 게 아닌데도 정말 소리가 커요. 다 올리면은 감당이 안 될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알지? 사운드 효과도 정말 좋습니다. 75인치 대화면이라 정말 영상을 보는 데는 거의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뭐 사운드라든지 그리고 화질이라든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직구 TV이지만 음성 컨트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모컨에 보면은 가운데에 마이크가 있거든요. 이거는 국내에 지금 인공지능 서비스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한번 누르면은 가이드가 나와요. 뭐 TV 꺼줘, 볼륨 올려 내려, 볼륨 20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내리면은 이렇게 다양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광 디지털로 바꿔줘, 뭐 30분 뒤에 TV 꺼줘 이런 거는 다 돼요. 안 되는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채널 바꾸는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채널은 이 셋탑박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TV면은 가능한데 이게 직구 TV이기 때문에 미국 기반이기 때문에 국내에 셋탑박스를 지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널 변경은 안 되는데 다른 컨트롤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몇 가지 한번 실행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갤러리 실행. 네, 이런 갤러리 실행 같은 경우는 가볍게 음성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볼륨 20. 볼륨 20으로 크게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볼륨 10. 광 디지털. 출력 스피커 광 디지털로 바뀌었거든요. 이거는 뭐 사운드 바라든지 이런 거 연결했을 때 그렇게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부 스피커. 네, 이런 식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TV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LG 75인치 TV를 확인해 봤습니다. 물론 OLED TV를 선택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일단 저는 대화면을 선호했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뭐 걱정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1년 후에 망가지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안 망가지리라 믿고 있고요. 물론 그거는 운에 맡겨야 되겠지만요. 아무튼 만족하는 TV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직구 TV 고민하신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